What's up, Crosser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BridgeTV의 김태훈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AI를 활용해서 영어 학습을 하실 때 알아놓으시면 정말 좋을 웹사이트 하나를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자, 바로 뭐냐면 텍스트를 넣으면 음성으로 읽어주는 웹사이트인데요. 사실 이런 종류의 서비스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저는 통역 강의를 아주 오래 하다 보니까요. 사실 나레이션을 제가 직접 많이 하기도 하고요. 또 원어민 선생님들을 고용을 해서 함께 녹음물을 만들고 작업하는데 돈도 엄청 많이 써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텍스트를 넣었을 때 음성으로 바꿔주는 서비스, 우리가 이걸 TTS라고 하거든요. Text to Speech. 자, 이 서비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지난 10년 동안 최신 TTS라는 건 다 써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번 실망스럽기 그지 없었어요. 잘 말하는가 하다가 갑자기 로봇 같은 소리를 내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 드디어 여러분 제가 끝판왕 TTS를 만났습니다. 이제 더 발전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하시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을 절약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제대로 안 보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 웹사이트는요, 바로 11labs라고 하는 웹사이트인데요. 먼저 ChatGPT로 가서 텍스트를 하나 생성을 한 다음에 11labs로 가서 음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hatGPT를 한번 켜봤는데요, 여기다가 간단한 프롬프트를 통해서 하나의 글을 만들어 달라고 할게요. Write me a short story about South Korea.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한국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써달라. 자, 했더니 The Whispering Hanbok 하면서 이렇게 막 쓰고 있어요. 자, 이제 이야기를 다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제목까지 가져가도 좋고요. 자, 쭉 이렇게 긁어볼까요? 자, 이렇게 복사를 하고 그 다음 여기에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면 이제 타이틀부터 쭉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이게 몇 단어 글자를 쓰는지 이런 것들이 밑에 다 정리가 되어서 나와요. 그래서 이게 2542 글자를 쓴다. 자, 요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다 쓰는 거는 크게 지금 시연의 의미는 좀 없으니까 제가 한 두 단락 정도만 음성으로 이걸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세팅스 쪽을 보시면 미리 만들어 놓은 가상의 AI 성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성우들은 앞에 pre-made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Adam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Arnold, Bella, Domi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Bella로 한번 음성을 만들어 볼게요. 내가 만들기 전에 왼쪽에 재생 버튼을 눌러서 이 AI 성우의 목소리를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프리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해볼까요? You cannot find yourself by going into the past. You can find yourself by coming into the present. 자, 사실 이 정도로 짧게 음성을 만드는 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 또 이게 미리 다 테스트를 거쳐서 이런 샘플 문장을 만든 거다 보니까 이것만 놓고서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좀 판단이 어려워요. 직접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 이렇게 긴 문장들도 오류 없이 잘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어떻게 세팅하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Generate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Title: The Whispering Hanbok. In a small village nestled between the verdant hills of South Korea, there lived a talented Hanbok designer named Yeonju. Her elegant creations were renowned throughout the land. And people would travel great distances to have their very own Yeonju Hanbok. They were not only beautiful, but also said to carry a mysterious, enchanted charm. 여러분, 끝났죠? I honestly think this website should be illegal. 그 정도로 정말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기술이 이 정도로까지 발달했다는 게. 사실 제 지인분들 중에도 한국에서 활동하고 계신 원어민 성우분들이 계신데 이 서비스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는 것이 그분들의 비즈니스에 좀 피해가 가진 않을까 조심스러울 정도예요. 정말 너무 놀라운 퀄리티죠. 사실 ChatGPT가 챗봇이라는 이 정체성 때문에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일단 텍스트를 넣으면 텍스트로 나온다. 이게 ChatGPT가 할 수 있는 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살펴봤죠. Talk to ChatGPT를 활용해서 마이크로 말을 하면 음성으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저희가 함께 알아봤었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 배우신 이 11 Labs를 활용하시면 ChatGPT가 생성한 이 텍스트를 로봇 같은 음성 말고요, 정말 숙련된 원어민 성우들이 읽어주는 목소리로 만들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영어 학습에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ChatGPT를 익스텐션까지 깔아서 써야 10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익스텐션을 깔아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익스텐션들은 랩탑이나 데스크탑 컴퓨터에서만 제대로 작동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동 중에 ChatGPT나 이런 AI 도구들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11 Labs를 활용을 하시면 내가 만들어 놓은 텍스트를 음성으로 따서 그걸 내 카톡이나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놓은 다음에 출퇴근길 또는 통근하고 통학하는 그런 길에 들으실 수 있는 겁니다. 꼭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새로운 정보를 이동 중에 습득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1Labs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AI로 여러분 영어 학습할 수 있는 좋은 어플 하나 소개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ChatGPT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 할 수 있는 건 내용을 채우는 거예요. 그죠? 아, 어떤 표현이 이때 적절한지, 문법은 뭐가 맞는지, 독해라다 막혔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에 대한 지식을 쌓게 되죠. 거기에 Talk to ChatGPT라는 익스텐션을 더하시면 말을 하면서 fluency를 키울 수가 있죠. 좀 더 유창해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자극이 안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로봇 소리만 들으니까 좀 더 자연스러운 어떤 성우의 목소리 이런 것들 들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이제 11Labs를 더하시면 되는 건데요. 자, 그런데 여기 여전히 빠져있는 The Missing Piece of the Puzzle 이 하나 있죠. 바로 여러분들 입 밖으로 나오는 이 영어의 발음 그리고 질입니다. 자, 요거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플이 있는데요. 바로 Elsa Speak입니다. 사실 발음이라는 게 혼자서 이걸 개선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Elsa Speak은요, AI가 탑재되어 있는 발음 교정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발음이나 intonation, fluency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고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어휘나 유용한 문장들도 학습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무려 1600개가 넘는 레슨이 마련이 되어 있고 40개가 넘는 토픽들로 다양한 학습을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엘사 스픽은 정말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둘러보기에서 스터디 세트로 들어가서요. IELTS의 데일리 루틴이라고 되어 있는 걸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breakfast. 자, 그러면 이걸 한국식 발음으로 The thickest Korean accent I can do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Have breakfast. 자, 이랬더니 45%가 나와요. 그래서 거의 정확하다고 그래도 말은 예쁘게 해주네요. 자, 지금 자세한 피드백을 보려면 각 단어를 탭하라고 하는데요. 눌러보시면 자, 지금 z 사운드가 부정확했다. 제가 한국어 비읍으로 발음했기 때문이죠. 자, 상단의 귀 모양 아이콘을 눌러보시면 have 내가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을 했는지를 그 단어만 잘라서 들려줘요. 이게 이제 AI의 힘인 거죠. 이거를 다시 한번 이 피드백을 받았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breakfast. 좋은 점수가 나오면 새로운 단어를 눌러서 다음으로 연습을 넘기실 수가 있어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한테만 특별하게 할인 코드를 제공을 해드릴 건데요. 자,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란에 엘사 스픽과 관련된 두 가지 링크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링크는 7일 동안 프로 멤버십을 무료로 써보실 수 있는 링크입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써보시고 다양한 연습 한번 해보세요. 이 발음 연습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자, 그렇게 했는데 내가 진짜 도움이 되고 재밌다, 나 이걸로 영어 공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두 번째 링크를 누르셔서 1년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면 40%를, 그리고 평생 멤버십을 구입을 하시면 무려 85%를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AI 영어 학습 시대, 이렇게 좋은 가격에 좋은 서비스가 나왔을 때 놓치지 말고 꼭 한번 써보시고요. 그리고 무료로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엘사 스픽 꼭 한번 사용을 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제 11랩스로 돌아와서요. 어떻게 하면 11랩스를 가지고 가장 음성을 잘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11랩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아, 그럼 이거 공짜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오른쪽 상단에서 제가 현재 구독하고 있는 이 플랜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독하고 있는 플랜은요, 크리에이터 플랜인데요. 한 달에 22달러 정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2만원 후반대예요. 자, 그리고 총 10만 글자까지 한 달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워낙 많은 음원들을 생산을 하고 그걸 교육에 활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요거를 썼는데 한 달 지날 때쯤 되니까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Enable Usage-Based Billing, 내가 쓴 만큼만 낼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초과해서 10만 글자를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 넘어간 만큼 돈을 더 내면 되는 이런 플랜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플렉서블 하고요. 사실 이 2만 원 후반대라는 게 한 달에 이 서비스의 퀄리티를 생각하면요, 여러분, 정말 너무 싼 거예요. 원래 이 TTS 서비스들이 제가 예전에도 계속 물색을 했다고 했잖아요. 좀 그럴싸한 웹사이트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컨택을 해보면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불렀어요. 뭐 한 달에 뭐 몇천만 원을 달라 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이 22달러? 여러분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치킨 한번 안 드시면 돼요. 아주 싼 가격에 쓸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보시고, 아, 나는 근데 이 10만 글자까지도 필요 없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3만 글자로 하세요. 그래서 이 스타터 팩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유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엄청 추천을 하진 않는데 이거는 여러분 진짜 하셔야 돼요. 전 이 웹사이트랑 아무 상관이 없고 정말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독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음성을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조율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먼저 보면 만들어진 목소리들이 있다고 했고요. 제 거는 지금 보시면 클론드라고 되어 있는 것들도 막 보이죠. 클론드의 제 목소리도 클론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제가 뉴스 나레이터 전용으로 만들어 놓은 목소리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뭐 generated 이런 것도 있죠. 자, 세 가지가 보이는데 클론은 음성 정보를 제가 집어 넣어서 그 목소리 데이터를 가지고 텍스트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인터넷에서 누가 말한 목소리를 그냥 가져와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성우처럼 쓸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상업적으로 이런 걸 하실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쓰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generated이라고 하는 것은 이 11labs라는 웹사이트 자체에서 내가 특정한 조건을 걸어서 성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pre-made라고 하는 건 11labs에서 다양한 이 데이터를 입력하고 또 설정값을 잘 정해서 만들어 놓은 AI 성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담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아까 한국의 그 쇼트 스토리를 첫 단락만 한번 해볼 텐데 다시 한번 generate를 해보겠습니다. Title: The Whispering Handbox. In a small village nestled between the verdant hills of South Korea, there lived a talented hanbok designer named Yeonju. Her elegant creations were renowned throughout the land, and people would travel great distances to have their very own Yeonju hanbok. They were not only beautiful, but also said to carry a mysterious, enchanted charm. 자,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뭐 이것도 듣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든다 하면 그걸 내가 이 웹사이트에 피드백을 보낼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좋았다. 이렇게 피드백을 보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화살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곳에 이걸 다운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요, 여기 보이스 세팅 쪽으로 가서 아마 디폴트로는 둘 다 이렇게 75%로 바가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자, 오른쪽으로 바를 옮길수록 좀 더 안정적이고 여러 번 생성을 해도 이 목소리가 다른 사람처럼 안 바뀌는 그런 설정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왼쪽으로 이걸 내릴수록 조금 더 억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해지고 감정 표현이 풍부해지지만 여러 번 돌렸을 때 그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변적일 수 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뉴스를 나레이팅을 하는 그런 음원을 만들고 싶다 하면 바를 둘 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놓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어린아이들이 읽을 만한 그런 동화책을 음원으로 만들고 싶다 하면 요 위에 거 바를 조금 왼쪽으로 떨어뜨리시면 됩니다. 근데 또 너무 all the way, 막 0%까지 이 안정성을 떨어뜨리시면 약간의 소리 깨지는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인터네이션이 많이 가변적이고 리듬감이 있게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40%나 한 45% 정도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비교 대조를 해볼게요. 자, 이거를 좀 극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뉴스 나레이터로 설정된 자, 이거를 디폴트 값으로 바꾼 다음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Title: The Whispering Hanbox. In a small village nestled between the verdant hills of South Korea, there lived a talented hanbok designer named Yeonju. Her elegant creations were renowned throughout the land, and people would travel great distances to have their very own Yeonju hanbok. They were not only beautiful, but also said to carry a mysterious enchanted charm. 좋습니다. 저 이거를 그러면 이 위에 발을 밑에 바는 사실 건드리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냥 오른쪽에 이 정도로 치우쳐놓게 75로 놔두시고 왼쪽 걸 한번 한껏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35까지 떨어뜨려 볼게요. 자, 어떤 느낌이 좀 차이가 있는지 들어보세요. Title: The Whispering Hanbok. In a small village nestled between the verdant hills of South Korea, there lived a talented hanbok designer named Yeonju. 여기까지만 들어도 확연히 다르죠. 아까는 좀 In a small village nestled between the verdant hills of South Korea 약간 이렇게 좀 되게 단조로운 톤으로 읽었다면 여기서는 굉장히 감정이 많이 실려요. In a small village nestled between the verdant hills of South Korea 그쵸?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음성 아웃풋이 어떤 성격이며 이 음원의 목적, 사용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stability를 0으로 떨어뜨려 볼까요? In a small village nestled between the verdant hills of South Korea There lived a talented hanbok designer named Yeonju. Her elegant creations were renowned throughout the land and people would travel great distances to...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right? 뭔가 이상하고 그리고 너무 이게 막 이렇게 출렁이니까 오히려 퀄리티가 확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너무 움직이는 건 권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40에서 뭐 안팎으로 조금씩 조율을 해보는 게 좀 감정 표현이 풍부하게 그렇게 담긴 음원을 만들고 싶을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나는 그냥 뭐 딱히 감정 표현 필요 없다. 디폴트 값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내지는 뭐 조금만 낮춰주신다든지 너무 딱딱한 거 싫으면 뭐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처음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나한테 최선인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title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이 TTS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쨌든 글을 그냥 이렇게 데이터를 갖다가 꽂아 넣은 거잖아요. 얘네들은 사람이 아니라 눈치가 없단 말이에요. 다 알려줘야 돼요. 이게 뭐고 이게 뭐고 난 여기서 네가 숨을 쉬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여기서 얘가 멈췄으면 좋겠어 하면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선 지금 다행히 계속 여러 번 만들어봤지만 title, The Whispering Hanbok 하고 쉬었어요. 다 대부분의 지금 결과물에서 다 그죠? 그렇지만 만약에 안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Title, The Whispering Hanbok in a Small Village 이렇게 읽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예방하기 위해서 점을 찍으시는 게 좋다. 왜냐면 이거를 좀 긴 문장 덩어리들 또는 단락 덩어리를 내가 음성으로 변환을 한다고 하면요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글자 수를 다 소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점 하나 안 찍어가지고 음성을 전체 망쳐버리면 그 다음에 후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후작업은 또 복잡해요. 또 이런 음성을 편집하는 그런 앱을 쓰셔야 되고 하니까 자 그런 것들 없도록 이런 점을 찍는 걸 습관화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dd Voice 기능을 설명드릴게요. 자, 이걸 누르시면 Voice Design이라고 하는 게 있고 Instant Voice Clon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Voice Design은 간단해요. 이 11Labs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놓은 시스템 상에서 내가 원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음성을 직접 만들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Add Voice를 선택을 하시고 Voice Design을 누르시면 성별을 고를 수가 있고요. 남성, 여성. 그래서 전 남성, 나이는 젊은 사람을 원하느냐, 중년을 원하느냐, 노년을 원하느냐 젊은 사람 해볼게요. American, British, African, Australian, Indian 뭐 다 골라보래요. 인디언을 잘하나 모르겠네요. 해볼까요? 자, accent의 strength 얼마나 이 accent를 많이 거기에 더해서 성우를 만들어줄까?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인디언 accent를 한 180% 넣어달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generate 눌러볼게요. First, we thought the PC was a calculator. Then we found out how to turn numbers into letters, and we thought it was a typewriter. 자, 나이를 한번 올려볼까요? First, we thought the PC was a calculator. Then we found out how to turn numbers into letters,
and we thought it was a typewriter. 자, British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First, we thought the PC was a calculator. Then we found out how to turn numbers into letters, and we thought it was a typewriter. 자,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고 들숨 쉬는 것도 너무 리얼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우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Add Voice에서 Voice Design을 하실 때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Instant Voice Cloning. 자,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Voice에 그런 input 값을 넣어서 아, 이 사람이 말할 때 이런 목소리구나 라는 걸 컴퓨터가 인식하게 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텍스트를 넣으면 그 사람 목소리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자, 이걸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이게 저촉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의 아무 목소리나 가져와서 하시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앤더슨 쿠퍼 같은 사람 목소리를 좋아한다. 그래서 그 사람 걸 가지고 내가 마치 내 개인 성우처럼 가져와서 막 음원을 만들고 뭐 그걸로 뭐 교육 장사도 하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쓰여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이 보이스 샘플을 가져와서 여기 지금 입력하는 보이스 샘플들이 전부 다 나한테 저작권이 있다.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동의를 구한 내용이다. 이런 것들에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 어떤 여러 가지 이름을 넣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태훈 캠 한 다음에 여기에 데이터 값은 많을수록 좋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다양한 녹음물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근데 그런 걸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린 아이, 우리 아이, 뭐 지금 한참 뭐 유년기,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런 아이의 목소리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셔가지고 이걸 가지고 영어 음성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 voice cloning이라고 하는 기술이 상당히 위험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게 phishing 같은 거에도 악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좀 이런 미성년자들, 이런 voice phishing의 어떤 피해자 될 수 있는 그런 미성년자들은 조금 더 이 클로닝을 하기 전에 좀 고민을 부모님께서 좀 해보시기를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이런 보이스 클로닝 데이터를 가지고요. 그걸 훔쳐서 마치 그 사람이 납치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이런 범죄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조심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제가 미리 보이스 클로닝을 제 목소리를 해놓은 걸 가지고요. 음성 파일을 한번 만들어보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뉴욕타임스에 가가지고요. 기사를 하나 골랐어요. 자, 이거를 그냥 긁어서 ChatGPT에 갖다 붙여보겠습니다. 다음 뉴스 기사를 for a one minute narration 1분 나레이션 목적으로 얘를 요약을 좀 해줘.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도 가져와 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정보 습득이나 어떤 새로운 정보를 좀 정리하고 숙달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다. 우리가 이동 중에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내가 이 기사를 읽을 시간이 없어요. 어떤 특정 텍스트를 내가 앉아가지고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ChatGPT한테 요약을 해달라고 하고요. 그러면 중요한 내용들만 뽑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뽑아준 내용들을 가지고 11labs에 넣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목소리를 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영어로 말한 것들을 클로닝을 해놓은 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Florida Governor Ron DeSantis has signed a law that lowers the threshold for imposing the death penalty, allowing juries to recommend capital punishment without a unanimous vote. 어때요? 좀 비슷한가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영어 학습에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입니다. 너무너무 유용하죠. 그래서 앞으로 잘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또 주변에 이런 영상 보고 도움 되실 만한 분들 계시면 이 영상도 널리 공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센스 있는 알람 설정도 잊지 말고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전 다음에는 ChatGPT와 11labs를 활용해서 어린아이 영어 동화 무료로 책 음성 만드는 방법 안내를 드리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귀여워해주신 지우가 또 한번 출연을 할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Today, Other Side.